여기는 신림역에서 얼마나 들려나? 신림역에서 한 7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반지하 원룸이고요. 가격은 500에 30입니다. 500에 30이고 관리비는 5만원에 전기 가스만 따로. 그리고 현재 주차자리 있습니다. 주차비는 3만원밖에 안 받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주차를 해야 되시는 분이면 지금 이 찍고 있는 요 방이 남아 있어도 다른 호수에서 주차를 해버린 다음에 주차자리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주차자리가 없지만 다른 건물에 주차자리가 나올 수 있어서 주차를 해야 되시는 분은 미리 이제 주차를 해야 된다고 알려주시면 주차되는 집을 제가 그때 지금 말고 방을 얻을 때쯤에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도 내일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 분이 와서 오늘도 주차되는 집은 꼭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일단 반지하지만 그래도 연식은 좀 있죠. 신축급은 아니고 연식은 좀 있지만 그래도 무난합니다. 막 그렇게 뭐 오래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고, 일단은 여기서 요 벽까지가 2m60이 나오고요. 그리고 2m80이 나오네요. 이 벽걸이 에어컨에서 문까지가. 그래서 요 공간은 빠지는 거고. 제가 영상 찍을 때 오픈형하고 분리형하고 참 이게 아무튼 기준을 전체 방으로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해야 될지 고민 중인데, 아무튼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 벌써 또 카메라 배터리가 없네. 500에 30에 관리비 5만원이면 저는 여기 정도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주차비를 보통 5만원인데 여기는 주차비를 3만원만 받으시네요. 그럼 다른 집 하는 것보다 주차비에서 2만원이 더 세이브가 되고, 그리고 관리비도 보통은 6만원인데 5만원 받으면 거기서 좀 만원 정도 세이브 되고, 그래서 여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